오로즈 투수 김준형입니다. 끝났습니다. 웨이트 끝. 아, 이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트 할 때 눈치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거 다 했으면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괜히 다 했는데 막 다 안 끝났다고 괜히 기다려서 어영부영 있는 것보다 이제 쉬다가 점심 먹고 야구장으로 출발합니다. 강타자나 뭐 이런 타자들이 나와도 그런 상황을 되게 즐기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건 역시 직구공. 그 다음으로는 커브, 지금 이 공 와서 슬라이더랑 스플리터 더 연습해가지고 올라갈 생각입니다. 행복! 수고하십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준영이 예쁘고요? 네, 준영이 부드러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몸 풀다가 미팅하고 이제 복근 운동이랑 다시 다 같이 단체로 몸 풀고 그리고 이제 캐치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찍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저 하던 대로 하려고요. 혹시 다른 선수도 보셨나요? 아이 매주 챙겨보죠. 근데 다른 선수들도 다들 말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부상 방지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1군에 올라가서 되게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다들 그냥 각자 알아서 찾아서 자기들 걸 다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구나. 다들 그 자기만의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한 달 하면서 제 거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고민 중입니다. 1군에 올라가서 느꼈던 부분이 직구나 그래도 커브는 괜찮으니까 이제 슬라이더나 스플리터 같은 부분이랑 좀 더 정교한 제구 쪽을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네. 어저께 하루 잘 배터리 충전 다 했나? 이제 다일 힘이 있을 때 또 집중해서 열심히 하자고. 가겠습니까? 예! 이미지 트레이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뭐 내가 지금 뭐 몇 점 차에 올라가 있고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이미지를 꾸미면서 하는 거거든요. 주자 뭐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카운트도 뭐 어떻게 갖고 약간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투수들이 이제 공을 때리는 훈련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는 뭐 그렇게 세게 안 때리니까 조금 먼 거리에서 공을 강하게 때리는 훈련을 하는 거. 마운드에서 공 던질 때 그 때리는 거를 먼 거리에서 이렇게 미리 때려놓으면 가까운 데 들어왔을 때 더 잘 때려지니까 그런 훈련을 하는 거. 먼 거리는 이제 공을 강하게 때리는 훈련이면은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투수보다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손목만 이제 사용해가지고 가볍게 던지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캐치볼을 시작하면 짧은 거리에서 시작하잖아요. 저도 공을 이렇게 놨어요. 놨는데 2군에서 시작할 때 그때 노병호씨님이 아 놓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공을 때려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때리다 보니 뭐 지금은 이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때려지는 것 같아요. 안 때리다가 때릴라 하다 보면은 좀 불안하거든요. 이게 손에서 공이 빠질까봐. 근데 저는 그런 걸 신경 쓰기보다는
좀 더 이거를 빨리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선 것 같아서 빨리 고쳐준 것 같아요. 제 브이로그에는 자막이 필수일 것 같아요. 스트레칭하고 현재까지 노잼이에요. 아니 뭐 할 게 없잖아요, 종민이요. 올리하고 캐치볼하고 런니 뛰는데. 야, 혹시 야 형구야, 너 섀도우 12시에 섀도우 했어? 11시쯤 했어. 오. 잠깐 9시쯤이나? 예. 그 늦은 밤에 뭐 하는 거야? 야, 혹시 야 이거 시키는 건 아닌데 혹시 운동할 거면 불러.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혹시 있으면. 불러. 뭐 한 시간은 하는데 내가 한 시간 다 안 했더라도, 어? 불러. 열린다. 갔는데 볼 터치 하세요. 아니 오늘 모든 움직임이 갔는데 왜 도어탄이랑 많이 다른데. 자 가자. 여기 끝까지 가. 조빈이 왜 힘 빠졌어. 아. 자 라스트 됐어. 라스트 마지막에 러닝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보강만 남았는데 과연 보강에서는 분량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저 혼자 이렇게 서서 하면은 네 달라 보이지. 아 근데 보강하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보강하면서 떠들면 안 되는 거지. 어 뭐 컴퓨터 세. 아 집에 가면은 뭐 먹지? 아 이게 여기서 밥 그냥 조금만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만 먹어도 이렇게까지 안 힘들어요. 애들 막 다 먹고 있는데 혼자 변하니까 지금 막 이거 먹고 있고 막 이러니까 미치겠다. 방에서 김인 거 먹는 거고. 임범용이요? 임범용 그 정도 되나? 뭐 아니 쟤는 조금만 하면 그러니까. 아 1% 넘으면 되니까. 어, 옆에서 막 과자 먹고 있어. 저도 과자 먹고 있는데 막 엄청 찌는 체질 아닌 거 같아.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하고 뭐 조금 빼야겠다 싶으면은 좀 하고 이러다 보면은 유지가 잘 되는 편이어서. 다 했어 형님? 예 누나가 있어. 준영아. 예. 아, 좋습니다. 주영이 스마일. 진짜 임보 너 짱이야. 맞아요. 너 제일 잘생겼어. 임범이 형은 브이로그 찍었어. 임범이. 난 안 찍어. 임범이 전주고 조진웅이 왜 들고 찍어야 돼. 임범이 카메라 다섯 대 와야지 다섯 대. 조용히 하라 했다니. 1군에서 포스트 시즌까지 같이 썼는데 포스트 시즌 같이 못 썼습니다. 그래? 예. 형 저한테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1군 첫 등판 감정이 어땠는지. 1군 첫 등판이요? 올라가자마자 정확히 기억합니다. 9월 17일인가 16일인가 하나전에서 노시안 선수한테 바로 그냥 홈런 맞고. 처음 올라왔을 때 좀 떨렸거든요 솔직히. 좀 홈런 한번 맞고 조금 흔들렸는데 볼넷까지 주면서 흔들렸는데 그 다음 타자 삼진 잡으면서 아 할만하구나 싶어가지고 그 이후로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딱 말해줄게. 기회 있으면 딱 깨고 하면 아, 진짜 이런 모습을 진짜 피지병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는 모습. 제 이래가지고 보고 배운다니까요. 근데 진짜 열정 살발해. 제가 인정해. 제가 보증할게요. 아 근데 진짜 열정은 진짜 인정해. 너무 강한 긍정은 부정돼. 아 근데 진짜. 근데 저도 진짜 피지병 처음 봤을 때 컨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신일고 시절에 주장이었어요. 형 주장이었죠? 당연하죠. 근데 단톡방에 시합 전에 항상 장문으로 글을 남긴대요. 고등학교 시절에. 빨리 저리 가, 저리. 빨리 저리 가, 저리. 왜요? 옮겨야 돼, 팀. 어디로? 들어갔어. 근데 진짜 장문으로 글을 남겼어. 동훈이, 컴온! 더 친다네. 감사합니다.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보여줘, 얘라는 거. 생생. 끝까지. 손실 것 같아.
잘한다.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뭐 프로에 계셨던 분들을 이제 롤모델로 이렇게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롤모델이 돼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올해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상황에서는 아직 이렇게 올라간 경험이 없으니까 중요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김준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투수가 돼서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